다정한 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인데 저희 매장 뒷공간에서 영상을 찍어요. 그 이유가 저기 앞공간은 지금 헬이에요. 저기 손님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제가 영상 키면은 그 순간 막다 같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럴 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안에서 영상을 조용하게 찍을 거예요. 자,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새로 데려온 애완동물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번에 아머드 스킹크들이 또몇 마리 들어왔어요. 제가 기존에도 아머드 스킹크를 매장에서 분양 중인데도 또 아머드를 따로 데려온 이유가요. 이번에 여기 영상에 나온 아머드 스킹크는 저희 매장에 있는 아머드보다 훨씬 커요. 크기가 완성체급으로다가 자라난 진짜 퀄리티가 정말 좋은 애들이거든요. 색깔 죽이죠? 크, 완전 올블랙 발색. 기존에 있었던 아머드보다도 색깔도 훨씬 진하고 그 크기도 엄청 커가지고 제가 이번에 두 쌍을 데려왔어요. 제가 솔직히 아머드를 매달마다 한 3, 40마리씩은 분양을 하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얘네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더라고요. 아머드를 너무 많이 취급하니까 이제 약간 질린다 해야 되나? 이제 아머드는 졸업을 했다. 난더 이상 안 키워도 된다 싶었었는데요. 지금 거의 그냥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이 초심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두 쌍의 아머드를 키우려고 지금 추가로 데려왔거든요. 몸에 있는 무늬가 진짜 장난이죠. 아, 좀 들어가 있어라, 이씨. 자, 애들이 지금, 아이, 좀, 일로 와봐. 얘가 너무 활기차다. 보자, 얘는 수컷이고. 수컷이라서 그렇구나. 얘는, 아, 똥 쌌어. 얘는 분양할게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두 쌍인데요. 지금 암컷들은 제가 보기엔 100% 임신을 했거든요. 배가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은 뱃속에 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금방 산란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쌍, 두 쌍, 그래서 두쌍다 키우자. 키워가지고 한번 번식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가 수컷이구나. 수, 수, 암, 암, 이렇게 네요. 이 암컷들 100% 임신했네, 얘네들은. 아, 몇 마리 더 데려올 걸 그랬나? 지금 색깔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 매장에 있는 아머드랑 비교해도. 와, 암컷 맞네. 누구냐? 아, 민철 씨구나. 왜 들어왔어요? 이걸로 어? 팔아달라고. 아, 이걸 입양한대요? 네. 누가? 꼬맹이들이. 일단 아니요, 분양이요. 사실 뭐 사람이 먼저지. 어? 얼마야? 홈페이지 가격 확인해 줘요. 똑같이? 오케이. 아, 할인 좀 해주고 8%. 자, 그리고 네. 자, 영상.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나몇 마리가 더 들어왔어요. 자, 여기 있는 건 크레스겟 코하고 이제 오네이트 우드 터틀이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 오네이트 우드 터틀은 제가 샵을 하면서 죽어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종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이 오네이트 우드를 분양을 했었는데 그 오네이트 우드를 입양하신 분이 얘 양쪽 코의 각도를 재보시더니만 코가 뭐 1, 2도인가? 그 각도상으로도 삐뚤어진 것 같다고 그때 막뭐 데려가시고서는 좀 오래 지나서 환불을 하셔가지고 그때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다가 아, 이 거북이는 진짜 분양하면 안 되겠다. 거북이들은 이 등갑 양쪽에 각도를 재는 분들도 있고요. 이 양쪽 날개 이런 뭐그 뭐야 수평 이런 거 얘도 보면 오른쪽 날개 살짝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이 완벽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완벽함을 너무 그 미적인 부분은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분양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북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매장에 거북이들을 거의 취급을 안 해요. 특히 물거북이들. 그런데도 간만에 이 오네이트 우드를 보니까 이 배에 시뻘건 걸 보니까 약간 좀 설레임을 느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일반 거북이랑 다른 게이 반습 개형이라 반습계? 반수생?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요. 이 완전 물속에 사는 거북이가 아니라요. 습지에 서식하는 그런 거북이거든요. 그래서 육지에다가 물그릇만 좀큰걸 해줘도 키울 수 있는 종인데 제가 아무튼 옛날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약간 좀 뭘까요? 뭐 히싱 같은 걸좀할 뻔했는데 그래도 간만에 보니까 또 귀엽더라고요. 이 오네이트우드 그냥 기어 다니면서 잡식성이에요. 다줘 먹어요. 일종의 약간 곱등이나 하이에나 같은 애들인데 그래도 간만에 보니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몇 마리를 데려왔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세팅해주기 따라서는 힌지백이랑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종이고요. 근데 뭐 같이 키우면 일단은 별로 좋을 건 없고 분양가도 되게 좀 그렇게 비싼 종은 아니어서요. 그래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크레스트 게코들. 아, 이번에도 크레들 역시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레드 바이 컬러부터 해가지고 풀핀, 익스트림 할리퀸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중한 마리가 특히 퀄리티가 좋다고 저희 스텝이 한 마리 빼놨거든요. 지가 데려간다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오시는 분이 임자지. 이 아이구나. 색깔이 죽었는데도 익스할리가 잘 올라왔어요. 강아지 털도 붙었네. 자, 아무튼 간에 오늘도 새로운 파충류들 역시나 들어왔고요. 벌써 한 쌍이 나갔네요. 네, 나가긴 했어도 남은 한 쌍은 제가 일단 잘 키울 거예요. 일단 제가 맨날 키운다고 그런 컨셉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 저거는 흑형이 아끼는 거니까 뭔가 다른 애들보다 더 좋겠구나 싶어서 제가 꼭 아끼는 것만 찾으러 오시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약간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얘는 제가 정말 아끼는 아이입니다. 분양 안할 거예요 하면 다음 주에 사라져 있어요. 아무튼 그거 알아두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평바. 평바.